야투 적중률이 동부가 60%, 또 이 SK가 55%에 어떻게 보면 높은 지금 야투 적중률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동부의 공격으로 2쿼터 막이 올랐는데요. 볼을 살려내고 있는 맥키네스입니다. 두 점. 이번에 길었습니다. 심지어 리바운드. 이제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함께 시너지를 내야 되는 2쿼터가 시작됐는데요. 화이팅. 패스아웃. 김민수가 뜹니다.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와 둠. 치열한 승부 끝에 김현호가 따냅니다. 자, 김민수 선수가 외곽 분당을 했지만 예, 저 외곽이 더 좋을 때 SK는 게임이 이제 조금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예. 어우, 벤슨의 스크린 받고 여의치 않아요. 골밑 투입. 벤슨 심슨 앞에 두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쿼터의 첫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슈타일이 조금 빨랐어요. 예. 한 차례 더 속여보려고 했던 테리코 화이트인데 김창모가 당하지 않았고요. 두 명 사이! 김선영의 레이어 득점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순식간에 팔을 쭉 뻗어서 빈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지금 세 개째 저렇게 이제 잘르고 예. 들어가면서 스크린에 의한 거죠. 예. 지금 벤슨의 반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터치가 반칙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로드 벤슨이 높이 뛰지는 못하고 있어요. 점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선영 선수가 어떻게 쉽게 또 득점을 했다고 보여지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김선영이 현재 7득점 또 2개의 어시스트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30-25 SK가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어웅 김선영 두 가드의 치열한 몸싸움이 있어요. 커디 플레이. 김선영을 제쳐냈던 허웅 김선영이 아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물론 맥키네스 선수가 패스는 잘했지만 김선영 선수가 조금 더 달려들어가는 이 백도어 플레이에 조금 더 수비를 심혈을 기울여줘야 돼요. 스텝백 두 점 깔끔한 테리코 화이트입니다. 확실히 아주 적중률이 뛰어난 화이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이 김창모 선수가 화이트 수비 때문에 나가 있는데 자, 득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맥키네스 우직하게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심스의 높이도 만만치 않고요. 쏴야죠. 1초 남은 상황 히스리 울렸습니다. 자유투 2개 로드 벤슨에게 두 개가 주어지겠고요. 나 허웅의 이 움직임을 절묘하게 살려줬던 맥키네스의 어시스트입니다. 볼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런 득점을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죠. 예. 두 명 사이 강도와 뭐 세기도 정확했었고요. 맥키네스가 이렇게 세밀함도 가진 남자였군요. 이제 또 하나는 허웅 선수가 이제 외곽슛도 강하기 때문에 결국 바깥쪽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속절없이 당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로드 벤슨의 자유투는 불발이었습니다. 54%의 필드컬 성공률. 일단 두 개째 자유투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초반입니다. 김선영 석점 불발. 리바운드 로드 벤슨입니다.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32-28 넉점 뒤져있는 원주 동부 맥키네스가 그 격차를 순식간에 한 점차로 좁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드의 폭을 좀 더 길게 가져갈 때 조금 더 정확한 이제 그 슈팅 루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리드를 지켜갈 수 있고 상대를 조금 분위기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아쉬워요. 한 점차로 추격을 당하고 있는 SK인데요. 변기훈의 석점포는 오늘 무시무시합니다. 자, 오늘 지금 4개째의 100%죠. 변기훈 4개의 시도에서 4개의 석점포를 모두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 점이 고스란히 지금 SK 리드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게임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SK가 게임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맥키네스 코너 쪽으로 두 점 시도 불발입니다. 자, 지금 빗나갔던 김현우 선수였고요. 김선형 김민수에게 쏘지 않습니다. 야, 심스와 벤슨의 자리싸움 치열했어요. 턴오버.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김규는 지금 화이트 쪽으로 스크린을 간 거고 김선영 선수는 그냥 이제 패스라고 아쉽다고 이제 해보지만 결국 이제 지나간 거니까. 예. 예. 자, 변균 선수에게 지금 석점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오늘 공격인데요. 그 이후에 또 맥키네스 역시 외곽포로 격차를 한 점차까지 좁혀봤습니다. 두경민 허웅에게 트래블링 허웅의 턴오버.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트러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텝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상황이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하는 허웅 선수고요. 최준영은 이제 루키 시즌, 허웅 선수도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어요. 네. 연준이 돌아왔습니다. 심스에게 빠르게 주고받습니다. 투맨 게임 시도 심스 레이업 득점. 이번에 변규현이 어시스트를 추가합니다. 네, 결국 변규현 선수를 조금 도와주다가 보니까 백스텝에서 결국은 심스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화를 자초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37대 31이 됐고요. 오늘 변규현 선수가 여러모로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파울 자유투 두 개. 벤슨 선수가 또 한번 자유투 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변규윤이 현재 석점 4개를 포함해서 14득점 2개 리바운드 1개의 어시스트. 지금도 상당히 날렵한 움직임 끝에 심스에게 네, 기회를 그렇죠. 전했고요. 그러니까 벤슨 선수가 앞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움 수비를 나왔다가 지금 심스가 빠지는 것을 대처를 못하는 거죠. 롤플레이에 대한 것이. 네. 아, 첫 번째 자유투 실패. 아쉬움이 더욱더 격해지는 벤슨이었습니다. 글쎄요, 홈팬들의 이 방해를 좀 이제는 알아듣는 것일까요? 벤슨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네, 초반이에요. 그동안에 정확하게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네, 조금씩 빗나가고 있죠. 또 한 번 두 번째 자유투만 성공해내는 로드 벤슨이고요. 김준성, 윤호영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2쿼터 동부입니다. 5점 차. 김민수 코너죠. 2점. 실패. 리바운드. 두 경기를 따냈습니다. 빠르게 수비로 대처하는 김선영이었고요. 허웅 수비를 완벽히 속였고 블락샷 김민수. 마지막 볼 벤슨이 잡아냈습니다. 파울 심스의 반칙입니다. 네, 저런 리바운드 하나가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공권 싸움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준다 그러면 SK가 보다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예. 조금 그런 점은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 심스의 파울이었고요. 앞서 변균을 완벽히 무너뜨렸던 허웅의 움직임이 뛰어났습니다. 허웅 이번에 외곽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펜스 리바운드 벤슨의 풋백 플레이 성공. 높이를 활용해봤던 로드 벤슨입니다. 다시 루키 최준영이 투입된 SK고요. 비하인드 백 드리블 허웅 앞에서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페인트전 안쪽에서 파울. 아, 벤슨이 아쉬움에 지금 벤치 쪽으로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선 허웅 선수가 완벽하게 변기훈의 스틸 시도를 이겨냈습니다. 잘릴라 그랬는데 저걸 못 잘랐어요. 예. 아, 양팀 가드진의 스피드를 지금 만끽할 수 있는 화면들인데요. 이후에 로드 벤슨의 반칙까지. 지금 벤슨 선수가 이제 경고를 하나 받았는데 네. 자기는 이제 손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볼로 이제 간주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예, 이것이 손목 위를 쳐야 정말 파울인 거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벤슨이 무언의 항의를 한 거죠. 저게 예. 움직임이 좀 격했던 그 모습은 예, 있었는데요. 그렇죠?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한 김선형, 두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어, 김선형도 9득점째, 변균이 14득점. 오늘은 테이커 화이트가 6득점인데 국내 선수들이 활발하게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득점의 조화는 분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변균의 턴오버예요. 최준영 볼을 지켜냅니다. 달리고 있어요. 직접 코트를 건너왔어요. 최준영의 레이업 득점. 결국은 자신의 스피드와 또 돌파력까지 한 차례 드러냈던 루키 네. 최준영 선수입니다. 최준영 선수가 저렇게 신인이지만 예. 이제 이런 점이 자 혼자 단독 돌파를 하는데 예. 자 이게 지금 스크린에 꼬여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단독 돌파에 저런 이제 레이업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최준영 선수가 이제 저런 데서 조금 외곽 슛을 겸비한다 그러면. 무서운 신인으로 아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공을 몰고 코트까지 네. 넘었던 코스트의 플레이 본인의 보여줬고요. 자, 플로어의 정승주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혹시 여러분 이번 시즌 김선영 선수에게 외적으로 조금 달라진 부분 찾으신 거 있으신가요? 잘 찾아보면 뭔가 작년 시즌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타이즈를 입었다는 건데요. 지난 여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타이즈를 발견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몸에 착 달라붙는 그 느낌에서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돌파나 속공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서 올 시즌 내내 입을 거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농구장 패션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나요? 라면서 말을 했던 김선영 선수. 또 이 김선영 선수에게 올 시즌 팬 여러분들 선물 좀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경기 때 이기면 경기 이후에 신었던 신발을 선물로 관중석에 던져준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 명의 팬은 그 선물을 받았고요. 과연 올 시즌 김선영 선수의 신발을 가져갈 팬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완벽히 팬 서비스까지 갖춘 SK의 캡틴 김선영 선수의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최준영 선수가 사실 양말을 이 하의 위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패셔니스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이니까 어떻게든지 띄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예, 네. 판타스틱 3 SK의 주요 3인방 짚어드리죠. 김선영 선수가 현재 7.2 어시스트 리그 1위고요. 최준영이 11개의 리바운드를 경기당 보여주면서 리그 4위. 화이트 선수 역시 경기당 30.8득점으로 평균 득점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세 선수가 출전 시간을 30분 이상 뛰면서 예.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SK가 아주 앞으로의 좀 미래가 밝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2승 4패 역시 승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는 SK인데요. 벤슨 득점 인정 상대 반칙입니다. 김민수 선수도 지금 파울이 많아지죠. 예. 이렇게 되면 김민수도 세 번째 개인 반칙. 현재 동부는 윤호영일 쿼터에만 세 개의 반칙을 범하고 교체가 네. 되어 있고요. 자, 결국은 예, 작전 시간을 요청했죠. 네. 그에 앞서 김민수의 반칙 또 득점까지 이뤄냈던 로드 벤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문경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참 이 두 팀의 1, 2쿼터 치열한 승부가 현재까지도 41대 36의 스코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순주 아나운서가 또 하나의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경기 100%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던 김주성 선수에게 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정말 노련한 선수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김주성 선수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김주성 선수가 밖으로 나온 건 이유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 사실 김주성 선수의 이 100%의 3점슛 성공률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 동안 100개의 하루에 100개의 3점슛을 계속해서 쏘아 올렸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경기 중에는 하나를 던질 때마다 마지막 슛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애들이 잡아줄 텐데요 뭐 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김주성 선수. 어린 선수들은 가질 수 없는 여유로움, 고참의 여유로움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 남자의 활약, 한계가 없는 이 남자의 활약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경기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석점 한 개를 포함해서 현재 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동부의 전설, KBL의 전설이기도 한 김주성 선수인데요. 자, 전설의 품격을 짚어드리죠. 현재 출전 시간은 21분 37초, 경기당 출전 시간 6위에 해당하고요. 평균 득점도 10.7득점, 야투 성공률도 56.8%. 이 부분들도 역시 1위 자리를 베테랑 김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이제 어시스트가 저렇게 1위를 갈 수 있고 예. 한다는 것이 이제 김주성 선수가 노장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경험을 살리고 또 어떤 체력의 비축을 해가는 지혜로운 농구를 또 펼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로드 벤슨의 자유투에도 그 지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일단은 100% 성공률을 한 차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리코 화이트 자신의 공간을 만들었고 석점을 완성시킵니다. 그렇죠. 이제 화이트 선수가 저렇게 이제 석점짜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추격에 예. 굉장히 이제 어려움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석점짜리가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화이트가 예열을 강력하게 시작했고요. 스크린 플레이 심스의 도움을 받아 석점을 깔끔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게 지금 속공 같은 석점짜리를 가는 건데 가장 좋은 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동부가 수비가 강하지만 저렇게 백코트를 하면서 바로 득점으로 오는 수비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또 화이트 선수를 막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예, 맥퀘네스가 차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44-36. 혹시 그 점에 그 수비에 좀 공간이 생기면서 동부가 리드를 뺏기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자유투가 계속해서 맥퀘네스와 이제 벤슨 선수를 조금 부정하게 나타나고 예. 있는데 예, 이런 것이 이제 8점의 그 스코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단은 코칭 스텝과 이야기를 나눠봤던 김영만 감독이고요. 패턴의 변화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40-37. 외곽에서 김선형이 다시 투입된 SK입니다. 최준영의 스프레이 화이트 코너쪽 병규리 달려와요. 다시 주고받습니다. 네, 지금 지역방어예요. 예, 이상 지역방어.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방어가 하나 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루키의 턴오버에 일단 웃음으로 독려해주는 문경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저 아웃사이드에서 볼을 잡아서 수비가 타이트하게 되면 조금 공격이 급해지니까 스텝바를 지금 피벗풋을 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최준영을 앞에 두고 벤슨 두 명 사이 패스아웃 두경민. 자 이제 2쿼터 4분이 남았습니다. 외곽도 짧았습니다. 두경민의 석점 실패 급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화이트 코너 쪽 변균 이번에 어떨까요? 아, 또 한 번의 성공은 없었습니다. 100%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스틸을 시도했던 변균 조금 못 미쳤고요. 화이트의 손이 걸렸지만 벤슨이 살려냅니다. 두명 사이 더블 클러치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로드 벤슨입니다. 속도에서 심스를 압도하는 이제 그런 벤슨 선수의 드리블 예, 자유투를 얻어내네요. 예. 한 차례 리바운드 다툼 뭐 스틸 시도 난전이 이어졌었는데 아, 마무리는 일단 벤슨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요. 심스와 벤슨 역시 이 높이만큼은 뒤지지 않는 두 명의 외국인 선수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주 동부가 외곽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외곽 득점이 아하. 나오질 않고 조금 더 추격을 할 때 조금 자유투마저도 조금 부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스코어 차의 리드를 가져가는데 예. 이 외곽 득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두경민 허웅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느냐. 예. 예. 또 한 번 두 개 중에 하나만의 자유투를 성공하고 있는 로드 벤슨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정확히 8개 중에 4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10득점을 올리는 로드 벤슨. 6점 앞서는 SK 공격입니다. 화이트 변균이 움직여주고요. 자 심스가 뒷걸음질. 림을 노렸던 화이트지만 빗나가는 석점 포입니다. 동부의 추격 기회 김주성. 역시 루키 최준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운스 패스 빠르게 벤슨에게. 맥퀘네스 스크린. 자 그러나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합니다. 김주성 코너 쪽 허웅 와이드 오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인데 피슬이 울렸어요. 자 슛 동작 이전의 반칙 변균의 반칙이군요. 자 지금 급격하게 동부 외곽에 지금 들어가질 않고 있는데 예. 네, 지금 이건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쏘는 거고요. 예. 아, 맥퀘네스와 화이트, 변균과 김주성의 박스아웃 과정. 변균 선수의 네. 이 상황이 반칙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인사이드를 원주 동포가 계속해서 몰아붙여가지고 화이트나 심수 쪽에 파울 숫자를 불려가는 것도 후반을 위한 어떤 또 포석이에요. 네. 네, 지금 외곽이 안 들어갈 때 외곽을 너무 찬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예. 김주성 자 자유투 두 번째는 실패했어요. 최준용의 리바운드 맥퀘네스의 반칙입니다. 아, 최준용 선수가 지금 힘이 좀 맥퀘네스와의 자리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최준용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예. 강한 그런 것이 또 리바운드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력이 돋보이는 예. 에,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경기 전 15개의 리바운드를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 2개니까 좀 더 분발을 예. 해야 되겠고요. 김선영, 변균에게 스크린 반대편을 이동합니다.
짐스에게 두 점 성공. 견뎌내어 슈트. SK는 조금 오래간만에 득점이 터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심스 선수가 그것을 착실하게 지금 미들라인 샷슛을 또 폭발을 시켜주네요. 김주성 팀 어시스트는 10-9, 동부가 하나 앞서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를 들어가서 수비를 붙여서 빼주면 찬스가 예. 날 수 있죠. 자, 일단 외곽으로 벗어나는데 김선형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김선형 선수가 읽었어요 지금 그것을. 예. 2-1 수비를 하게 되니까 게트 디펜스에서 김선영 선수가 지금 읽었기 때문에 턴오버가 지금 발생이 됐죠. 예, 다시 4초에 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두 점을 꽂아 넣고 있는 두경민 선수입니다. 저렇게 미들샷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그 가는 탄력의 힘을 조금 줄여줘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거에서 두경민 선수의 슛은 또 아주 지혜롭게 잘 또 터져줬다고 봐야 되나. 김선형 뱅크샷 득점 성공합니다. 기뻐하는 벤치의 송창무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지금 김선형 선수도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예. 슛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되네요. 예, 반대편으로 맥퀴네스가 코너 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석점포. 김주성 선수의 또 어시스트. 네. 김주성의 어시스트. 자, 빠르게 레이업 그러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48-43. 저 아웃렛 패스를 빨리 빼줘야지만 속공 가담이 될 수 있는데. 예. 예. 맥퀴네스 석점 시도.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화이트.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고 있는 SK인데요. 변기원의 뱅크샷 오늘 야투 성공률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반기원은 16득점째를 올리게 됐고요. 예, 빠른 공격도 야투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변기원 예. 선수가 일단 50점을 받다는 것은 원주동부가 그만큼 지금 수비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50-43 변기원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16득점으로 해냈습니다. 두경민 석점 성공. 이 외곽포가 있기 때문에 그 추격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원주동부입니다. 아, 그렇죠. 전체 전반에 끌려가는 점수가 많이 벌어질 뻔했는데 두경민 선수의 석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원주동부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출시 하나 터졌어요. 예, 두경민 세 번의 시도 끝에 첫 번째 석점 성공이었고요. 자, 일단은 이 패스를 바로 로드벤슨이 전개해줬습니다. 이 석점포로 11득점째 두경민. 로드벤슨도 오늘 두 개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현재 9개 리바운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경민과 허웅의 이 성장, 또 앞선에서의 김선영과의 그 맞대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가드진은 오늘 맞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어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드들이 전부 공격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팀 조율을 그래서 다른 선수가 김주성이 하고 또 뭐 화이트가 득점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팀의 또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앞서 45득점을 했던 테리코 화이트는 현재 9득점인데요. 지난 시즌 맞대결을 짚어드리죠. 5승 1패 원주 동부가 SK만 만나면 신바람 농구를 했습니다. 예, 아마 전력상으로 SK가 다소 지난 시즌에 보존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원주 동부가 또 SK를 만나면 일방적인 어떤 흐름의 경기를 예, 해갔다는 거죠. 평균 득점도 예. 79.7득점, 석점 성공률도 41.9%로 모두 동부가 앞선 모습이었는데 네. 역시 그런 부분들 올 시즌에 첫 맞대결이 오늘 펼쳐지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수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5승 1패였지만 전반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SK가 절대 밀리지 않는 예. 예, 그런 지금 김선영 변기훈, 화이트 워낙 이 세 선수의 이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니까 예. 이것이 지금 리드폭을 뭐 많지는 않지만 넉 점 차이로 가져가지만 좋은 출발을 SK가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 좋은 출발을 두경민도 하고 있는데요. 네. 올 시즌 처음으로 전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50-46, 이 쿼터는 40여 초 남았습니다. 화이트, 김선영에게.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떤 공격을 전개할지요. 심스가 다가옵니다. 스크린 플레이 받고 석점 시도. 화이트 깔끔합니다.
한 점 차. 피켓롤에서 석점짜리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예. 화이트 선수가 그만큼 외곽슛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데 예. 네, 지금 맥퀴너스 벤슨이 거기에 대한 수비가 지금 소홀했다고 보여져. 53대 46 격차를 벌렸던 테리코 화이트 12득점째 올렸고요. 탑에서 맥퀴너스는 어떨까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벤슨 스핀 무브 이후에 풋백 플레이 성공. 네. 벤슨 선수는 아주 골 밑에서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벤슨은 전반에만 10개 리바운드를 차지했는데요. 공격 리바운드가 6개입니다. 네, 그렇죠. 리바운드는 11개 동부. 자, 쳐냈던 김주성. 그 과정에 심스의 반칙입니다. 아. 지금 오히려 들어갈 뻔했고요. 네. 왜냐하면 시간은 지금 1.6초에서 조금 더 나와야 될 거고 예. 그 자체가 지금 김성 선수 스틸 하나가 자유투를 내주죠. 지금 팀 파울로 긴 팔로 쭉 뻗어서 스틸을 해냈고 네. 심스의 반칙까지 일어났습니다. 1.6초로 그냥 가나요? 자, 그리고 이 팀 파울이기 때문에 역시 자유투 두 개가 김주성에게 주어졌고요. 심스 선수도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3개가 됐습니다. 네, 시간은 1.6초. 조절은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겠고요.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치고 마는 김주성입니다. 조금 더 추격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예. 예, 일부 자유투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맥퀴너스 선수의 집중력은 뭐 대단했고요. 석점 시도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예열 과정이었습니다.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 1.6초 남은 상황 변규 먼 거리 석점 빗나갔습니다. 53대 49 SK가 넉점을 앞선 채 전반이 마감됐습니다. 그렇죠. 변규는 김선영 선수가 외곽 득점이 좋았고 화이트 선수까지 이 세 선수가 득점 가세가 좋은 SK였고 예. 동부는 인사이드에서 앞섰지만 결국 야투가 그렇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SK가 다소 유리한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문경훈 감독은 어떤 생각일까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감독 문경훈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전반전까지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감독님께서 그림 좀 선수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오늘 다른 경기보다 딱 하나 잘 되는 게 속공 부분하고 세컨 브릭 부분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변기훈 선수가 나를 잡은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특별히 뭔가 주문하신 게 있는지. 글쎄요. 지금 다섯 경기까지 지금 슛찬스의 슛을 좀 못 던지고 다른 데 뭐 디펜스나 이런 데 피해를 안 주려고 본인의 역할에 그 본분을 좀 잊어먹은 것 같아서 오늘 되던 안 되던 찬스만은 많이 던지라고 주문했는데 오늘 뭐 슛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락커에 들어가서 칭찬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화이트 선수가 다른 때보다 좀 잠잠한 게 아쉽긴 한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좀 양보를 많이 하네요. 좀 많은 공 잡는 횟수가 많기는 한데 글쎄요. 뭐 3, 4쿼터 남았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원주 동부에게 좀 약했던 거를 이제 설욕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4쿼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높이 부분에서는 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디펜스나 리바운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대등한 경기로 나가다 4쿼터의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전반전이 흘렀을 뿐입니다. 경기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